섬진강 기차마을은 이름처럼 온통 기차로 가득하다. 증기 기관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다니고 오래된 철도위로 레일 바이크가 느릿느릿 움직인다. 시원한 역, 개운한 역이라는 이름이 붙은 화장실도 놀이터 건물도 가로등도 모두 기차로 장식되었습니다. 섬진강 기차마을은 구곡성 역사, 등록문화재 122호와 폐쇄된 전라선 일부 구간을 활용해 꾸민 기차 테마파크입니다. 5월이면 곡성 세계 장미 축제가 열리는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장미 축제가 취소되었다고 하네요. 장미공원 놀이시설 드림랜드 도깨비를 테마로 꾸민 요술랜드 기차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치치푸푸 놀이터,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농장 등 즐길 거리가 가득합니다. 섬진강 기차마을의 자랑은 증기기관차와 섬진강 레일바이크입니다. 섬진강이 그림같이 흐르는 구간을 증기기관차로 달리고 레일바이크 페달을 힘차게 밟으며 지나갈 수 있죠. 섬진강 기차마을 정문은 맞배 지붕이 단정한 구곡성 역사입니다. 1933년에 지은 이곳은 2004년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됐고요. 고풍스러운 분위기 덕분에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드라마 경성 스캔들 등의 촬영장으로 쓰였습니다. 1999년 전라선 복선화 사업으로 철도가 옮겨가자 새 곡성역에 자리를 내주고 폐역이 됐습니다. 곡성군은 구 곡성 역사 일대를 사들여 섬진강 기차마을로 아기자기하게 꾸민 것이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충일이고요. 어제는 내가 전라남도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섬진강 기차마을에 가서 이제 기차마을도 촬영하고 뚝방마켓이라는 것도 이제 촬영했습니다. 지금 이 보이는 화면은 드론에서 이제 내려다본 곡성 주변에 이제 섬진강 기차마을 주변에 널른 평야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섬진강 기차마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모습을 내려다본 것이죠. 여기는 이제 놀이공원도 있고 기차를 테마로 꾸민 공원이지만은 종합선물 세트처럼 이 안에는 그 아이들 놀이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승마장도 있고. 하여튼 온통 갖출만한 것은 다 갖췄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합 선물 세트와 같아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5월이면은 이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그 곡성 장미 축제가 열렸다고 해요. 근데 2021년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축제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섬진강 기차마을 안에는 그 장미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아주 갖가지 종류의 장미들이 만발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그 과천의 서울랜드 그 장미축제와 비슷한 그런 테마로도 꾸며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곡성군은 이 섬진강 기차마을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일요일만 되면 아주 사람이 북적거리는. 그렇지만 않으면 이 섬진강 기차마을만 아니면은 전남의 작은 고을인데 여기 그렇게
사람들이 북적거릴 이유가 없죠. 근데 이 섬진강 기차 마을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일요일 날이면 아주 사람이 굉장히 북적거리고 또 섬진강 주변에는 이제 뚝방마켓이라는 강뚝방으로 이제 강뚝방이다 이거죠. 그래서 뚝방마켓이라고 하는데 강 주변에 이 뚝방을 배경으로 마켓이 대대적으로 또 조성돼 있어서 하여튼 곡성군의 이 경제에도 많이 지역 경제에도 많이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여기 섬진강 기차마을 입구에서 이제 이 입장료를 구매하니까 2,000원짜리 지역 화폐권을 줍디다. 그러니까 상품권이죠. 2,000원짜리. 그래서 그 2,000원짜리 상품권을 가지고 이제 컵라면 김치왕 뚜껑을 파는 매점에 들어가서 김치왕 뚜껑을 사가지고 먹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지역 화폐도 주고 하니까 여러모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뚝방 그 마켓도 한데 가봤었는데 뚝방 마켓은 이제 노란색으로 이 옐로우 노란 포장을 한 마켓들이 일렬로 늘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상당히 거기도 북적거려요. 아, 많이 삽디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여기는 진짜 이 섬진강 기차 마을을 전체적으로 이제 드론에서 내려다보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공연장도 있고 그러네요. 공연장 아이들 놀이터. 그다음에 장미공원. 그다음에 승마장. 식물원도 있더라고요. 식물원. 등등 해가지고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 섬진강 기차 마을에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몰렸으니까, 섬진강 기차 마을 그 안에 들어가서는 드론을 못 날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그 드론을 날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금 섬진강 기차 마을을 조금 벗어나 가지고 외곽에서 이제 찍은 모습입니다. 이건 사람의 이제 손 모양을 한 그런 조형물이네요. 여기는 아이들 공원입니다. 아이들 놀이공원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공원이 조성되어 있죠. 여기는 통나무에 이제 나이테 모양을 한 그런 건물인데요. 네. 이쪽은 사람이 덜 붐비더라고요. 저 장미공원 있는 쪽으로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붐볐습니다. 근데 이 섬진강 기차 마을 중에서도 이 아이들 놀이공원은 좀 한산했어요. 애들 끌고 온 부모들이나 이곳에 올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른들은 이곳에 별 흥미가 없거든요. 이제 계속 걸어갑니다. 장미공원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는 거죠. 참 좋은 계절이죠. 너무 덥지도 않고 약간 더위를 느낄 정도였었는데 6월 초순경이니까 덥긴 더운데 약간 더위를 느낄 정도였으니까 아주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참 좋은 계절이죠. 이 장미꽃이 피는 계절은 1년 중에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때에 장미꽃이 만발하는 것이죠. 그 장미는 참 아름다운 꽃인데 그 아름다움, 장미의 아름다움처럼 참 아주 1년 중 가장 좋은 계절에 가장 좋은 시점에 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종류의 장미들이 이제 그 만발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아니면 코로나19가 아니면은 올해도 여기 곡성 세계 장미 축제가 열렸겠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취소된 것이죠. 여기가 이제 동물농장입니다. 그러니까 섬진강 기차마을 그 안에 이런 동물원도 조성이 돼 있어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종합 선물 세트 같다 이런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 섬진강 기차마을엔 이렇게 내에는 기차만이 그 있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놀이터, 동물원, 승마장, 뭐별그 청마주, 다양한 그런 것들이 이제 조성이 돼 있어요. 여기 계단을 지금 올라가 봅시다. 여기 올라가면 이제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모형이 이렇게 돼 있네요. 모형이 돼 있습니다. 에펠탑이 이제 취소된 그런 그 취소된 게 아니라 축소된 모형이죠. 증기 기관차가 이제 그 요란한 경적음을 출발 경적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출발하지 않는데 이제 경적음만 울리는 것이죠. 증기를 실제 뿜으면서 이게 한 시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그 경적을 울린답니다. 4시간 정각에 이제 경적을 울리는 것이죠. 오전 10시에서 그 오후 5시까지 매시간마다 이제 경적을 울린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유럽풍의 주택들을 이렇게 모형으로 축소된 모형으로 이렇게 조성한 곳입니다. 유럽풍의 이제 주택들이죠. 갖가지 장미들과 아까 이게 그 경적을 울렸던 그 기차의 옆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기차 마을 한 바퀴라고 이제 되어 있네요. 여기는 이제 레일 바이크형 이제 기차가 있는데 이 기차로다가 이제 이게 유료입니다. 유료. 이 기차를 타면은 섬진강 기차 마을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증기 기관차도 있고 디젤 기관차도 있고 이 기관차들이 이제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예전에는 그 곡성역이었었거든요. 구곡성 역사죠. 구곡성 역사에 이런 이제 기차들이 전시되어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그 KTX가 생기면서 새로운 곡성역이 생기니까 여기가 이제 폐쇄된 것이죠. 폐쇄되고 이 구곡성 역사에서는 영화가 촬영이 되기도 했는데 태극기 휘날리며 드라마는 이제 경성 스캔들 등의 이제 영화 드라마가 여기서 촬영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손 모양의 조각품이 이제 조성이 되어 있고요. 구곡성 역사는 1933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2004년에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고요. 하여튼 그 구곡성 역사에서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촬영이 되었고 드라마 경성 스캔들이 촬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장미 이 공원을 이렇게 걸어가 봅니다. 여러 가지 장미들이 이제 이렇게 만발했죠. 이 바로 옆에는 KTX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구곡성 역사와 새 곡성 역사는 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이 장미는 말이죠. 꽃 중에 꽃입니다. 장미야말로 참 꽃 중에서도 굉장히 화려한 그런 자태를 뽐내고, 그런 아름다움도 뽐내겠지만, 1년 중에 가장 그 좋은 계절에 가장 황금 같은 때에 만발한다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가도 도시의 주택가도 이렇게 걷다 보면은 그 아파트는 뭐 그렇지만 단독주택에는 이렇게 그어 장미를 심어서 장미 이 꽃이 만발한 그런 단독주택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이 장미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5월 6월에 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미가 피는 계절은 참그 아주 그 1년 중에 가장 좋은 때이고 황금 같은 그런 때에 장미가 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여기는 이제 장미 공원 내에 있는 연못이죠, 연못. 인공 연못인데, 여기에 이제 정자각도 지어져 있고, 정자각 안에는 이게 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북을 칩니다. 북을 치니까 뭐, 이 장미공원 내에는 하루 종일 북소리가 이제 둥둥 울리는 것이죠. 여기는 느린 우체통입니다. 이 느린 우체통은 이 곡성뿐만이 아니고요. 전국 어느 곳을 가나 관광지에 가면 그 느린 우체통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그 우편물을 넣으면 말이죠. 실제 배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느린 우체통이라는 것은 모양으로만 갖춰놓은 게 아니고 실질적인 우체통 노릇도 하는 것이죠. 여기다 우편물을 집어넣으면 배달이 되는데 느리게 배달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의 일반 우체통과는 다르게 우편물이 느리게 배달이 된다는 거예요. 뭐 2주나 한달 정도 걸려서 이렇게 배달이 되는, 그러니까 느리게 배달이 되는 낭만이 있다는 거죠. 실제 뭐 낭만 어쩌고 합니까 말이죠. 별게 다 낭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편물이 느리게 배달이 되는 것도 낭만이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무당벌레 모양으로는 되고, 여기는 섬진강 기차마을 첫 입구에 조성된 이렇게 기차 모양이 이렇게 교량인데요. 쭉 한번 이제 360도로 돌려봅니다. 저 멀리 이제 강가에 그 노란 포장이 조성되어 있는 게 보이죠? 거기에 뚝방마켓입니다. 노란 천막들이 보이죠? 여기에 이제 그 섬진강 기차 말의 기차 모양이 이제 그 교량입니다.
여기가 섬진강 기차 마을의 이제 정문이죠. 곡성 섬진강 기차 마을. 여기 이제 정문입니다.